한국어로 에스겔서 38장부터 48장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부터 48장까지요. 에스겔 이 사람이 몇년 동안 선지자로 일했을까요? 22년 동안. 몇 년부터 몇년 사이요? 593년부터 572년. 예. 아, 숫자 확실합니다.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22년 동안 선지자로 일했어요. 근데 주전 몇 년도에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586년.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된 후에 몇년 후에 파송이 됐어요? 7년 후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은 이 사람이 포로로 되거든요. 40장 보면 40장. 에스겔서 40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래서 25년째 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함락 후 14년째. 그러니까 성전 파괴된 14년 후에 쓴게 에스겔서 40장이에요. 그럼 몇 년도에 썼어요? 에스겔서 40장을? 572년. 야, 계산 잘하시네. 500 BC 주전 572년, BC 572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회복도 예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예언합니다. 특별하게 에스겔 37장하고 에스겔 47장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나온 물, 성전의 물.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두 가지.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서 혹시 또 묵상해 보세요. 에스겔 37장하고 에스겔 47장 이두 장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8장 2절에 보세요. 인자야, 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Son of Man 그리거든요. 신약에 나오는 인자는 누구예요? Son of Man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약 인자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인 에스겔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마곡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랜드 오브 마곡 그랬어요. 랜드 오브 마곡. 거기가 어느 땅일 것 같아요, 지금? 마곡.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마곡은 러시아입니다. 마곡은 러시아. 여기 러시아가 나와요. 여기 마곡은 러시아가 나와요. 예? 여기 마곡동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예언하래요. 그리고 여기 두족또 나와요.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 메섹과 두발은 어디예요? 터키입니다. 그거 예언하세요. 마곡은 러시아.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은 터키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투발, 투발. 그 다음에 메섹 그렇게 나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터키 있죠. 마지막 때, 여기는 마지막, 38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수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두 민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에스겔서 38장 5절을 보면은, 바사가 나와요. 바사가 어디에요, 바사?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란. 네? 이란이 나와, 이란. 그래서 항상 러시아, 터키, 이란 이세 나라는요, 한 팀이에요. 그래서 구글 찾아가지고, 이란, 터키, and 러시아, the leaders meeting. 구글 한번 치면은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모인 것 같아. 이 러시아 푸틴하고, 터키 대통령 이름이요. 예? 에르도간, 이게 약하거든요, 걔도. 터키도. 기도가 무슬림이야. 이란. 그세 사람 항상 만나가지고 손을 두고 이렇게 손을 찍어요. 야, 이거 에스겔 38장의 것을 지금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 땅에는 로스, 메섹과 두발 왕곡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2절 주여 와께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터키, 그 다음에 그 함께한 파사, 곧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곳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야, 또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곡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 러시아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나겠대요. 이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는 거. 18절 보세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너 러시아에 내 땅 치러 오지? 내가 화를 내겠대요. 19절에 보면은요, 내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겠대요. 아, 이게 사인입니다. 러시아가 치러 올 때 지진도 일어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벌써 지금 뭐 이거 몇 년 된 일이에요, 이게. 28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해놨다니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또 뭐 22절 보면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을 내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마지막 때의 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거든요. 영어로 패슬린이죠? 패슬린. 패스트랜드. 예, 그게 와요. 지금 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또 배드벅입니다. 그것도 전염병이야. 확 퍼져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 어디가 많다고 할까? 라스베가스. 그거 잘 사는 데 아니에요? 그거 뭐 도박 많고, 뭐 죄악이 많은 곳, 미국에 막 그런 곳인데, 지난번 누가 그러더 포스타 호텔에 잤는데 배드벅이 있더래. 파리는 막 험악하고, 유럽에 지금 파리가 제일 험악하고요. 이게 팬데믹 증세의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 옆에 여기, 우리 이웃들한테도 벌써 버드백이 있어요. 그 같은 회사도 부르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요, 남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걸려본 분 있어요? 저요. 다 걸렸나요? 안 걸렸어요? 내가 한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성현이 안 걸렸어요? 걸렸다. 합니까? 한 번씩 걸린 것도 뭐 경험할 만해요. 근데, 몇 명이. 아, 그러셨구나. 23절 보세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두 가지 나타내겠대요. 네. 온 열방에. 위대하신 하나님. 영어로 I will show my greatness and my holiness 두 가지. 예?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하나님 심판 가운데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알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39장 2절 보세요. 39장 2절 보니까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겠다. 이 북쪽 끝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알리아라고 들어봤죠. 알리아. 알리아가 뭘까요? 돌아가는 코토로 돌아가는 게 알리아거든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이 한 70만 인구였어요. 지금 한 800만입니다. 200만 명 어디서 온지 알아요? 유대인들? 러시아에서 왔어요. 예언대로. 북쪽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안 주가 제일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리고 유대인 여러 종류가 있는데, 러시안 주가 있고, 뭐, 인도주의도 있고, 동유럽 주도 있고, 그래요. 미국 주도 있고. 근데 어느 주가 제일 이렇게 하이 클래스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엔 유럽. 동유럽보다 더, 이렇게, 서부유럽에서 온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낮게 있는 사람이, 이디오피안 주. 좀 아주 인종차별 받습니다. 이디오피안 주는요, 좀, 대우를 잘못 받으니까 예수를 많이 믿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인도 주도 인도. 인도 사람인데, 인디안, 완전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깃발을 쓰고, 거기도 많이 예수 믿어요. 인도 사람들도. 이디오피아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스바형이. 예, 스바형이.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렇지. 거기서 나온 자손이라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유대인 해가지고 자기 손 들고 유대 땅으로 알리아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DNA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검사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유대인 DNA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막 이디오피아에서요. 그 일단은 경제적인 그 난민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또 핍박을 받아서 돌아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디오피안 주들이.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평안히 거하고 있으면 좀 놔두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겠대.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그래서 온 민족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의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해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고기를 골짜기라 이끌었더라. 야, 여기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있죠. 곡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곡도 뭐지? 이름이 뭐예요? 하몽고. 하몽고기라고. 고기 이제 아까 러시아 사람이라죠. 러시아 땅에 가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까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주들이 그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쓰거든요. 그 예배 가면요, 내가 설교하면 영어로 설교하면 러시아 주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설교를 통역을 해줘요. 히브리어를 알지만, 근데 홀로코스트 서바이벌이라 그런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몰라요. 그 러시아 말을 알지. 그리고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다 죽으면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원수를 나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희몽곡, 하몽곡이라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21절 봐보세요. 21절을 영어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에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고 권능을 보였대요. 뭐 하려고요? 영광을 나타내려고. 영어로 보면 I will display my glory among the nation. 그렇게 나와요. 디스플레이래, 디스플레이. 쇼비 가면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I will display my glory among the nation. 뭘로 해? 두 가지로. 뭐가 두 가지가 뭐였죠? 예? 심판하고, 그 다음에 권능. 하나님 심판 나온 것도요.
하나님 권능,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심판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I will display my glory. Yeah? The nation will see the punishment. And 그리고 뭐 my hand lay on them. 그리고 22절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도 알겠구나. 유대인들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것을 알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힘드는 것을 온 열방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원수 있죠. 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때려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한 300번 있었대. 300번. 내가 아는, 네? 세상에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안 됐어요, 좀 어떻게. 그래서 안 됐어요. 야, 이제 정말이에요. 그 내 아는 육사 교수 교수분이 세계 전쟁사를 책을 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사를 책을 썼어.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번 간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전쟁 몇 분이냐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전문으로 책을 쓰니까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300번 나온대. 성경에도 나오고 또 다른 책에도 나온대. 300번인데 똑같은 레파토리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상숭배 안 하면은 힘을 엄청나게 실어준대. 가장 힘 있는 시대가 누구 시대 때인지 아세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는 터평 아니 너무 평강이만 40년 동안 옆에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때린대. 신기하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고 무상 숭배하고 그러면 원수를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치더라는 거예요. 성이 나온 거.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뿐만 안 그런 거 전 세계가 그렇대 지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는데 교만하고 막 악하게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흐름이 그 프린시플이 그 원리가 유대인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전 열방에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영국군이 한 30만 명 그 구원받 그 도망 나올 때 있죠. 거기 무슨 덩커 그 기적입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독일군이 덩커도 있죠. 그게 네덜란드인가요? 프랑스 북쪽에 있는 그 해변가 있죠. 거기 영국군이 한 30만 명 있어요. 근데 독일군이 그 30만 명을 비행기로 폭격해 버리려고 히틀러 그랬는데 영국군이 이제 히틀러 아 이제 처칠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루 금식을 시킨 거예요. 금식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30만 명이 군집에 있는 해변가 있죠. 그 해변가에. 거기에 먹구름이 해가지고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독일군 그 비행기가 떴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그 가운데 30만 명이 곧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30만 명 죽었으면 2차 대전은 완전히 그 독일 히틀러가 꽉 잡았습니다. 그걸로 끝나 악하게. 영국도 다 삼키죠. 근데 포로를 이제 잡는데 거기 이제 탈출해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기적입니다. 네,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딱 그냥 손이 안 대고 있어서 그 시간을 이제 더 그 틈을 타서 이제 다 나오고 도망간 거예요. 이건 완전 역사적으로 이 기도해서 또 한국의 낙동강에 이제 이렇게 한국 모였을 때 그때도 한국 목사님들이요 그 이름도 있던데 부산 어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걸 듣고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된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많이 북한 평양도 다시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수복도 하고 그때 나중에 해서 노만디 그 상륙 작전 해가지고 나중에 이기해서 2차 대전 승리해야 되죠. 근데 이게요 하느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데리고 와 그러면은 완전 망합니다. 망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니, 너희들 잘하고 못하는 그것도 전혀 상관없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큰 은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편 알죠?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잘 알지만 다음 다시 한번 봐보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3절, 3절.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누구죠? 우리 이름은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야, 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고 싶어가지고 너를 구해준 거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린 알고 일 때가 많이 많이 없지만도 순간순간 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 사랑해 줄 거야 라고 23절에 이야기했어요. 25절에 에스겔 39장 25절 26절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것이 없게 될 때 사람 평안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있냐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것을 뉘치리니. 야, 또 하나님 하는 방법이 반대로 합니다. 두드러 패가지고 회개시킨 것도 심하다요. 젊어지고 평안해 주고요. 두려워 깨워지고. 야, 그때 회개가 터져요. 이렇게 좀 하고 싶죠. 잘못하면 징계 때리시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너무 잘해줘 버리니까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때 뭐예요. 야, 하나님께 범장을 뉘치겠대. 아이고, 참. 이런 은총 받고 싶죠? 아, 받고 있어요. 아, 받고 있어요. 네,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잘해준 거니까. 네.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걸 하니까요. 너희들, 내가 평안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 두려울 자가 아무것도 없게 해줄 거야. 근데 그때 너희가 부끄러움 품고 내가 범죄한 것을 뉘우칠 거야, 회개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야, 내가 왜,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터져요. 너무 잘해주니까 회개가 터지더라니까요? 신약성경에 숯불을 어디다 올린다 그래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한국 속담으로 미운 놈 뭐 준다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요. 미운 놈 떡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운 놈한테 떡을 더 줘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미운 놈 떡을 줘야 되는 거야. 아, 참. 다들 똑같이 떡 하나씩 받았는데 내가 떡을 두 개 받았어. 제로 밉상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좀 잘해라고 한 떡 하나 더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생각이에요. 27절 보세요. 전에는 27절 내가 그들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을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라. 나의 이름을 인하여. 28절 전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냐. 누가 사로잡히도록 밖으로 보냈다는 거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간 것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모으겠다네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알리야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유대인들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유대인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믿고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40장 에스겔서 40장 몇 년도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572년 주전. 여기 보니까 이 성전 파괴 14년 후에. 성전 파괴는 언제죠? 586년 주전 BC.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전을 보고 성전 다 파괴도 없었잖아요. 14년 전에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한테 이렇게 이렇게 성전을 만들 거라. 그 다음 성전이 언제죠? 516년. 그러니까 성전 파괴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세워요. 수르바벨을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블루프린트라 그러죠 이걸. 예? 그러니까 아주 도면 예? 성전 다시 만들 도면들을 다 기록을 해요.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여내는 그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다. 성경 볼 때 이 세 가지 같이 움직이면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그 다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서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면 잘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전하려면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5절에 보면 바깥들로 나가는 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바깥들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북문이 나오고요. 근데 24절에 보면 남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 보니까 재물을 준비하는 방들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와요. 네. 그리고 44절 보면 제사장들을 위한 또 방들이 나오고 한번 봐볼까요? 45절, 46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남쪽에다 방을 만들어놨는데 제사장들 쓸 방. 그리고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은 레위의 후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드는 자니라. 그래서 성전하고 가깝게 지어요. 그 주의 종들의 제사장들의 방들을. 목사관 있죠. 목사관. 영어로 비카리지라고 그래요. 전공에 비카리지. 모두 어디가 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있습니다. 비카리지.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갈 수 있게끔. 이게 성전에 이 구약에 나온 거예요. 4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제 41장 한번 봐볼까요? 41장 4절 그가 내 죄를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스무 척은 몇 미터일까요? 100척이 50미터죠? 예. 스무 척은 10미터. 여기 뭐 척척 나오죠? 영어로 한국말 영어로 뭐예요? 큐빗. 20 큐빗은 10 미터스. 100 큐빗은 50 미터스. 그러면 좀 쉽게 아 큐빗 그러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척 한국말도 척으로 해놔가지고 잘 못 알아먹잖아요. 20척은 아 10미터. 너무는 스무 척, 너비는 스무 척, 10미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그러니까 10미터, 10미터라는 거야. 예? 10미터 직사 정사할게요. 10미터, 10미터 거기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봐보세요. 그가 성전을 측량하느니 이제 전체 성전이죠. 그것은 100척. 100척이 몇 미터요? 50미터. 그리고 서쪽과 뜰과 그 건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또 100척. 몇 미터요? 그것도 50미터. 성전 앞에 넓이는 100척이 50미터. 그 앞에 동쪽에 한 뜰도 너비도 그리하니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인전이 그 뜰의 현관과 다 이렇게 100척으로 이렇게 나왔다. 50미터로. 18절. 널판지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아, 널판지에 이제 여기 있어요. 종려나무 양쪽에 새겼어요. 근데 그 종려나무 사이에 종려나무 그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룹에 두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무슨 얼굴이요? 사자 얼굴이래요. 그리고 저쪽과 이쪽을 향해서 사방이 있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줘요. 저렇게 그렸어요. 영적인 종려나무 있죠? 이 한쪽은 사자 얼굴이고 한쪽은 사람 얼굴이고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홍콩자매 마리아 자매님이 이거 에스겔서 41장 19절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일단 공간 복음이 무슨 복음? 공간 복음은 네 권이죠. 몇 권? 누구 거예요? 공간 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옛날에? 세리장. 세리를 넘어서서 세리장. 그러니까 상당히 돈 많이 있고, 뭐, 글 잘 쓰는 사람이고, 기록을 잘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 왕으로.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러니까 왕은 짐승의 왕이 뭐지요?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의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 이 사람 마가 다락방 있죠. 그 성령 임할 때 그 사람 어머님이 부자였대.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 있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그 마가 다락방 가보셨죠? 마가 다락방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 한 50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20명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마가다라빠 지금 보는 게 있고요. 문 열으니까 저쪽에 엄청 큰 홀이 있더라고요. 한번 누가 문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23번 가보니까 이제 문딱이 문지기가 있어서 열어주더라고요. 아, 이래서 500명 들어갈 수 있었구나.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몇 명 봤죠? 500명. 근데 몇 명만 그 마가다라빠 있었어요? 380명 어디 가냐 이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며칠 동안 기다리라 그 소리를 안 해요. 있으라 그러면 끝까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근데 10일 후에 온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 같이 있다가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서벤트, 종으로. 근데 종은 소. 황소. 아니, 종은요, 소 있죠, 소. 소는 버릴 게 없어요. 황소. 수락들 같아요. 예? 수락들이 그러잖아요. 예. 소. 꼬리까지 다 먹어요. 한 속꼬리 먹지요. 껍질은 껍질대로 가죽으로 쓰고 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누가의 직장이 뭐 있어요? 의사. 의사라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걸 잘 기록했습니다. 탄생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인자,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 인자.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독수리.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초신자가 공간복음 중에서 최고로 빨리 예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려놨어요. 그래서 독수리 눈 있죠? 독수리 눈이 태백산맥을 다 보고, 산맥 속에서 움직이는 토끼를 보고, 그래서 그 우리 안경 있죠, 안경. 저게 무슨 안경이라 그래요? 바이포컬. 예, 이 안경 속에 다시 또 하나 도포 같은 거죠. 그게 독수리 눈을 받아 가지고 배워 가지고 만든 거래요. 독수리 눈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좋겠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그 모자이크가 있으면 전체 모자이크를 못 보고 한쪽만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전체를 보거든요. 전체도 보지만도 그 구체적으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까지 볼 수 있는 일이 좋죠. 그래서 사자, 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리고 그게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두 가지 얼굴 나왔죠. 사람하고 사자.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절. 에스겔서 42장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이 이르니 그 두 방이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기는 백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이 방들이 누구 방들 같아요? 제사장들 방입니다. 제사장들 방.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좌우 골방 곧 뜰 앞고 북쪽과 남쪽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르커는 곳이라.
제사장이 거하는 곳, 그 방들도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먹는 성물 있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14장.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니 그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그 백성으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늘. 밖에 나가든. 예. 저도 가운 있거든요. 가운. 그 주일날은 거의 내가 양복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는 거의 이제 양복 입고 어떤 그 교단은 교회는 거의 청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도도 올 때 좀 이렇게 좀 예의 좀 이렇게 받으려면 양복 입고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또 목사님 하얀 와이셔츠 입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코들리도 해주고 하얀 와이셔츠 그 이야기 해주고 그러더라서 그 후에 나 하얀 와이셔츠 타고 가서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 이게 복장이 전부가 아닌데 이걸 통해서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리스펙트. 우리 전도 나갈 때 좀 거지 출신들이 이제 예수 믿고 여기 살아가지고 거리 나가잖아요. 창피해. 아니 거지가 좀 전도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 직장인들 옷을 단장 입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데 양복 입고 나가는데 빌리비 지이드스 그러니까 아 그럼 그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리고 막 만들게 해서 그렇게 좀 예쁘게 입어라. 옷을 사줘요. 옷을 사준데도 얼마 못 가서 또 옛날 모양으로 들어가요. 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전도 끝나고 하면 사진 찍잖아요. 좀 이상해. 아, 내도 좀 닮아질 것 같다. 내도 최대한 깨끗하게 간다 하는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거든요. 근데 영국 애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번 코로나 때 그래도 좀 깨끗해진 영국 애들 신발 신고 침체 들어가요. 알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침대에도 신발 신고 누워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는데 침대 위에도 신발 신고 누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래도 깨끗해진 게. 반나죠. 그렇죠. 진짜 영국 지저분합니다. 그 향수가 프랑스에서 나왔다면서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 하이힐 있죠, 하이힐. 하이힐이 거기도 파리에서 나왔다면서요. 사람들이 대변 보고 그 봉투에다 담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는 게 이제 바로 밟는 것보다는 하이힐 신으니까 바로 안 받고. 그래서 하이힐. 나 대변을 봉투에다 담아서 던진 걸 봤거든요. 프랑스 말고 아프리카. 와. 말랑고 꼬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나이로비에. 그 길은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해가지고 봉투에다 해가지고 집에서 던져요. 길로 던져요. 그러면 길이가 봉주가 엄청 있어요. 근데 차가 지나고 그러면 그 봉주가 퍽퍽 터져요. 죄송합니다. 점심 먹을 시간인데. 근데 아 그런데 내 사역으로 가요. 그러면 아, 냄새 지도 갑니다. 아 그런 데서 사역해요. 그 아프리카 가면은. 근데. 은사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죽었다 깨는 분들 못. 아니 여러 번 가면 괜찮아요. 여기 성복이 하나님의 제사님 복이 성한 성복. 여기 43장 보겠습니다. 43장 하나님 영광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거든요.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도 빛나대요.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지 없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The glory of God dwell in the temple. 이게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집안에 있어야 돼요. 방이 있어야 돼요. 네? 화장실에도 있어야 돼요. 샤워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부엌에도 있어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소니까 그 음성, 하나님 음성이 무슨 소리 같다고요? 물소리 같대요. 예? 계시록 1장 15절 봐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물소리로 변한 물소리.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아,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구나. 이제 물소리 들으면은 막 너무 좋아요. 그 계곡에서 나오는 그 물소리 있죠? 어, 물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고 많은 물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그리고 19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 하나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계시록 1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음성이에요.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많은 물소리. 다시 에스겔 43장 5절 봅니다. 여호와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스트 게이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영이 나를 이끌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니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야,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4, 50분 한 시간 정도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태용 집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자동으로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병이 또 치유가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 디프레션도 나게 되고요. 뭐 힐링이 오게 되고요. 막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고 성도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잖아요. 뭐 다른 어떻게 식당에 가는 그 건물 안 하고 어디 창고에 뭐 간 건물 안 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본 사람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아,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 들어야 해. 그냥 종교적인 사람 같고 자기 의만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해라. 야, 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지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면 천보상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오산리 기도원이 사람 모이는데 지금은 천보산이 1,000명 넘게 모여요. 평균 하루 예배 세 번씩 있어요. 11시 예배, 7시 예배, 11시 예배 있어요. 오전 11시, 오후 저녁 7시, 그 다음 저녁 11시 세 번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태릉역 옆에서 교회 그 기도원차가 한 20분 가기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도 서 있었어요. 교회 기도원차 타려고 봉고차 오니까 서 있는데 줄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안녕하세요. 아니가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그 유명한 목사님 오세요. 김문호 목사님 또 장 누구죠? 장 웃긴 신분 장 장동분 하여튼 이제 뭐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 유명한 분들 와서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모르지 내가 강사인지도.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런던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3일 집회를 한다니까, 아니, 강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 예, 말씀 전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근데 왜 이 기도원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 첫 번째는, 이 기도원 가면은요, 응답이 빨라요. 그러더라고.
응답이 빨라서 그 기도원에 간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응답 빨라. 두 번째는 회개가 잘 터져요. 그래요. 야, 그게 은혜가 되대. 이 기도원에서 회개가 잘 터져요. 그러더라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회개 잘 터지면은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해되죠? 회개가 잘 터지면. 회개가 잘 터지는 교회, 회개가 잘 터지는 기도원, 그건 복이에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잠깐 잤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회개를 한 거예요. 3일 전에 사람을 죽였대.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 와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 죽인 살인마인지. 그래서, 3일 만에 여기서, 3일 전에 사람 죽여서 여기 와서 회개하고, 막 그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 여기서 회개가 엄청 터져요. 한 번은 누가 띵동해서 문 열어주니까 영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 굴더라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어. 예수 영접했어요. 한 10분 사이에 와서 영접하고. 근데 또 띵동하니까 문 열어줬네. 경찰 두세 명이 누구 찾는데. 우리 올라왔네. 그 사람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경찰 본자고 벌써 팍하게 뒷문으로 도망쳤네. 주차장이요. 경찰들이 막 엄청난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 잡으려고. 근데 10분 사이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경찰 수갑에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조금 전에 예수 영접했으니까 좀 살살 다루라고. 경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어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나가서 수갑 펴고 감옥 가고. 이런 교회 별로 본 적 없죠. 여기서 회개 같은 이게 중요한 게 회개야. 아, 회개 터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네. 이해되죠? 회개가 터지는 게 복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야, 회개가 터진 사람한테 회개가 터진 사람한테 다 가르쳐주래요. 그래서 인생 변하는데 기초 인문이 회개, 회개. 인생이 바꿔지는데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1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여의 말씀에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네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내 아래층 내 모퉁이 위와 사방 가장자리와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이 나오거든요. 모든 성물이 피로서 정결함을 받고 피. 예. 예.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피, 그 다음 소금. 또 27절. 이 모든 날 찬 후에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지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번제 드리기 전에, 감사 드리기 전에 이게 준비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회개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4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게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동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왔대요. 근데 문을 닫으려 하나님만 들어오겠다고. 3절 보니까 왕의 가닥에 안기를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그 성전 미문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성전 미문이 있고 그쪽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들어갔던 문이더라고요. 지금 그 문을 닫아놨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그 들어가겠다고 미문이라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렇게 골든 게이트라고 해요. 황금 문이라고도 하게 하거든요. 골든 게이트 그다음에 뷰티풀 게이트 그렇게 불러요. 지금 거기 문을 닫아놨어요. 6절 보니까 이래요. 너는 반역하는 자의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야, it's enough, it's enough. 네 죄 너무 많이 쌓였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이방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마음 할례 중요합니다. 마음 할례. 마음 할례. 마음. Circumcision of our heart. 이방인들 성소에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을 그 죄악에서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못하게 하느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니라. 야,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중에서 사람들 미스리딩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주시겠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보면은 야, 그냥 집사나 장로님 같으면 적당하게 좀 심판받을 것 같은데 엄청난 목사로 더 심판받아. 무섭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스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사독의 자손들 그 네 제사장들은 바르게 했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들이 바깥으로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들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 안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근데 천주교 신부들 있죠. 거의 수준도 수준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요. 담배 골초입니다. 골초. 엄청. 근데 술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온지 알아요? 술이 들어가면 음란이 들어갑니다. 음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롯 있죠. 롯. 롯의 두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첫째 딸이 낳은 애가 모압. 둘째 딸이 암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술을 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들어가는 것은 술을 줘요. 그리고 노아 있죠. 노아. 당대 의인했던 노아도 술이 들어가니까 수치가 많아요. 나치가 있는 나체. 그 위대한 노아도. 그리고 샘, 함, 야벨 있죠. 함이 와이 아버지 옷 벗었네.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게. 자식 저주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술 마시면 하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아들을 저주해. 자식을 저주하네. 그래서 가정 파괴가 술이에요. 술.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노아를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또 롯 있죠. 의인 10명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의 부인이 손기둥이 됐고 롯 두 딸도.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음란이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술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수녀들하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고아원. 고아원. 고아원이 거기서 나와요. 고아원을 만든다니까요.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사장들 술 마신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 과부하고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 들지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그러니까 버진 처녀나 아니면 또 혹시 제사장의 제사장이 죽었을 때 다른 제사장이 죽었을 때 과부 있죠. 그 과부들한테는 장가 들어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24절 송사하는 일에 재판하는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요 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할 것이라. 28절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의 대민이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족속, 레위족속.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들은요,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요. 열한 족속은요, 기업들이 다 있어요. 땅 분배도 해줬고요. 근데 레위족속은 재산이 없어요.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레위재산 족속들의 기업이래. 최고 기업 아니에요? 우리 재산이 뭐예요? My inheritance is Almighty God. 예? 그렇죠. 그걸 먹는 거죠. 30절 보세요.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저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의 내 집에 복이 되도록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야, 이게 첫 것이죠. 첫 익은 열매. 그것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있죠. 알라트먼 그 밭을 해요. 지난번에 고추를 막 한국에서 같이 고추 심었는데 엄청 주렁주렁 열렸어요. 목사님, 이거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이게 첫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뭐 열매가 내면은, 아, 뭔지 안 드세요, 권사님이. 따다가 내한테 갖다 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첫 열매, 그것을 갖다가, 예, 이 주의 종한테 드린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너의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이게 자기 집한테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45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니 그 길이 2만 5천 척이요. 5만 5천 몇 킬로예요? 2만 5천 척. 25,000 cubit. 12,500 미터. 그럼 얼마예요? 10킬로인가요? 10.5킬로. 와, 큰 땅이에요. 12.5km면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그렇고, 그 다음에 2만 5천, 그 다음에 2만 5천 척이, 아, 2만 5천이 길이고, 만 척이 그 안부가 거룩하리라. 만 척이니까 5천미터. 5km, 5km.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누가 살게 한다면은 재산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도 진짜 잘 먹게 잘 사게끔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요, 못 먹고 못 살, 그러면요, 도둑질 하려고 그래, 도둑질. 이해되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무섭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 할까 무섭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이 3절 보세요. 이 측량 가운데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희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서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예?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중요한 것이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누리라는 그게 아니고 이걸 좀 해주는 게 정말 복입니다. 예. 그것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우리 지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지교회도 목사하면, 아, 너무 험악하게 살아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양철지붕에다 소동집 살아요. 그러면 물어봐, 이거 공사한테 얼마 들리냐? 그러면 3,000불이래. 그럼 내 모금액을 집을 줘줘. 그러게 집을 한 15척 지어준 것 같아. 집을. 지어줬어요. 또 과부 있죠, 과부. 험악해요. 과부 있죠. 홍수가 나니까요, 흙집이라, 소동집이라, 흙이라, 홍수가 나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었는데요, 독사가 무너지니까 통이 들어가지고 과부를 물어 죽였네. 어머, 진짜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사진 찍어서 그대로 보여줬어. 독사가 물에 죽은 걸 또 나한테 보내줬네. 아, 좋아. 그건 뭐 안 보내줬어. 별걸 다 봐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좀 이런 사진은 그렇게 했다고 말로만 좀 표현해라.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과부집을 어떻게 지어줄까? 과부집은 좀 싸니까 좀 2,000불이더라고. 과부집 한 20채 지어줬어요. 어떻게 지은지 알아요? 다 시멘트로. 시멘트로 하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동시 나도. 그리고 벽을 시멘트 하니까 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죽은 걸 보니까요. 와, 남일이 아닌 거예요. 녹사에 물려서 사람 죽인 거 사진으로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죠. 저는 그걸 봤어요.
야, 이게 남질이 아닌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 과부가 그렇게 죽었더라고. 우리 지교에서 그래서 이제 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한 걸 봐요. 예. 구절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 독일 가는데 좀 심한 거. 여기 구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어하고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주권자들 있죠.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이 속에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회의원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국민들 그 이 속여가지고 돈 빼먹고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너희들 의와 공의. 영어로 뭐 의와 공의가? 예? 예? Righteous and just. Just and right. Just. 이거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15절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이 가축돼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들을 것이냐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초장 막 윤택한 초장 가운데 있는데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그 군주라는 것은 이제 통치자죠. 그게 드려요. 그 통치자한테 드린 것은 통치자한테 너희를 돌보라고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해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에서 속죄할지니라. 이것도 죄입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unintentionally sin 그 다음에 ignorance sin 무슨 말하면 과실법 사람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죽은 거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ignorance 몰라서 죽인 것도 몰라서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어로는 unintentionally sin 그 다음에 ignorance sin 그거 안 하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해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건져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죽거든요. 주님 건져내 주세요. 46장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은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 것이라. 왜 그럴까요? 북문으로 나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래. 왜 그럴까요? 등 보이지 말해. 하나님 등 보이지 말해. 앞에 나서면 잠만 보고 나가고 이쪽 북에서 나왔으면 등 보이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뒤로 그대로 물러가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는 감사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에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자원하여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원하여서 감사하는 것. 자원하여서. 자원하면은요 자원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47장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장. 에스겔서 37장이 중요하고요. 에스겔서 47장이 중요합니다. 왜 47장이 중요하다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2절 보세요.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오른쪽. 성경에 보면요. 좌가 있고 우가 있거든요. 항상 오른쪽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리라. Righteous. Right, right, right. Right. 좌파 되면 안 돼요. 예? 항상 우쪽이 우쪽. 오른편 가운데. 다 오버. 예. 다 오버 오른쪽이에요. 다 오른쪽입니다. 예? 그래서 Righteous. Righteous. 예? 그러니까 한국 뭐 이념적 좌파 하여튼 모든 게 Righteous. Right, right. 의로운 손으로. 예수님이 어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우편 의자. 하나님 우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때 좌파 시니스터. 야, 시니스터라는 거 쓰나서. 응.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여기 그 다음에 물이 섬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천척이면 얼마예요? 500m를 측량을 해봤어요. 근데 그 물이 건너가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 발목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발목 한 10cm나 15cm 발목 정도, 뭐 10cm도 안 되겠구나. 이 발목이래요 그 물이.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건너게 한데 무릎만큼 올라 물이. 예? 발목에서 그 다음에 어디요? 무릎. 그 다음에 물이 건너가게 하니 물이 그 다음 어디에 오르고 4절의 후반에 허리, 허리. 이게 중요합니다.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우리 인생이요. 자기 힘으로 살면요. 물 있지, 물. 물이 얇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걸어요. 허리까지도 내가 걸어서 가요. 수영장 있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걸어서 가요. 근데 허리 사이즈에 수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이 오지부터 다시 천척을 측량하면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될진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문이요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응? 걸어간 물이 이 정도니까. 근데 헤엄칠 만한 그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휩쓰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옛날까지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발목으로 내 허리로 그러지 말고 이제 성령의 강물로서, 야, 이 강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성령의 물로 보면 됩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아까는 물이 그렇게 쉘로 얼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물이 돼가지고요 강 좌우편에 우편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이 동쪽으로 향한 물이 흘러 아라비아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릴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라니라.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바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 강물을 통해서. 템지강 있죠. 템지강에 바닷물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다. 템지강이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거 아세요? 템지강인데. 몇 년 전에 고래가 거기 있다, 고래가. 고래가 템지강에 들어와가지고, 뭐,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밖으로 보냈어요.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와요, 템지강에. 그러니까요, 이 강물이 나가는,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변하는데, 바닷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을 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그리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산대요. 아멘 나옵니까? 우리 런던 목양교회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이 런던을 살리고 잉글랜드를 살리고 영국과 유럽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이 강물이 지금 흘러가서 빈대가 따라가가지고 강물이 따라가요. 강물이 프랑크푸르트 적시고 예, 강물이 독일 적시고 유럽을 적실 줄 믿습니다. 예, 예, 이 강물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0절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는 그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있던 엔게디거든요. 에네글림은 사해, 사해. 그 지역이 사해, 뭐 고기 없잖아요. 근데 그 고기가 강,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까지 힘이 많으니라. 뭐가 들어가니까?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리고요, 9절, 12절 보세요. 강 좌우 가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있고, 예? 시들지 않은 열매가 끊이지 않고, 아멘이 나옵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열매가 달마다 맺을 수가 있어요? 보통 심면은 뭐 두 번 맺으면 많이 맺잖아요. 근데 매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데요. 그 물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이라. 버릴 것이 없어요. 열매도 먹고 이파리는 약재로도 쓰이고. 우리가 매달마다 지금 물세례를 하거든요. 매달마다지. 이번에 몇 명 받을 것 같아요? 9명. 이번엔 좀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번엔 모슬렘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군 사람들 말고는 좀 약소하게 우리 프라이빗으로 받고 싶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받기도 합니다. 오후 1시에 두 명 받고 나와요. 받고 일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가까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받게 하다. 야 외국인인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니까 유대인처럼 취급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국에 머물러 사는 그 유대인들은 그 기업도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밖에 살면은 신경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니까. 그런데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유대인들 그 모이는 것은요 굉장합니다. 예? 유대인들하고 좀 경험해 봤죠. 유대인 한 사람 당하면은요 자기 다 당하는 거예요. 1967년 6.1 전쟁 있죠. 그때 비행기가 없어서 못 들어갔대. 유대인들이 싸움하러 들어가겠다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8절 보세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이여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라.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도 주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못 팔게 하고 그래요. 한국에도 요즘에 그렇지 뭐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어디 종교부지도 따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들었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22절 그런지 군주에게 돌려 그의 속할 땅은 네 사람이 기억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벤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땅을 다 분배합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이 될까 할 것이오 또 그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분배를 합니다. 마지막 35절 우리 한 몫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48절 35절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 적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 뜻이 뭐지요? 여호와 산마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 거기 계셨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도다.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권사님 때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 때 계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 성전에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The Lord is there. The Lord is here.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산마. 우리 청구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계셨고 내 가정에 계셨고 우리 교회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산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신 분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이 발목에서 또 허리까지 그 다음에 큰 강물을 이뤄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삶 역사가 있고 각종 열매가 열리고 매달마다 새 열매가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곧 여호와 산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내 개인 삶에 거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